예,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 3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원래 2000년 4월인가 한번 일정이 잡혔다가 워낙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 한 3년 정도 연기가 됐네요. 이렇게 하여간 무사히 뵙게 돼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12시까지인가요? 12시까지.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먹거리에도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오늘 그 내용은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 나와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우리가 어떤 막막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은 알고 땅을 안다, 땅은 안다 하는 그 자기 답답한 심정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자, 그런데 먹거리의 깨달음은 뭐냐? 우리가 한때 신토불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이건 그 말 그대로 하면 땅과 몸이 둘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 말로 바꾸면은요, 이게 풍토합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풍토합일이라는 말을 써야 맞죠. 풍토라는 것은 땅을 포함한 모든 자연 환경, 모든 게 다 풍토죠. 이 풍토와 내가 하나가 합일이 될 때 내가 비로소 깨달음 얻을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풍토합일이란 말을 전제를 해놓고 우리가 먹는 거를 어떻게 이 풍토에 맞게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오늘 주제에 그 부합되는 강의를 한번 펼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죠? 한대, 온대, 열대 중에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 온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온대라는 것도 이게 풍토죠. 우리가 살고 있는 풍토입니다. 그러면 온대는 따뜻한 곳이죠. 열대는 아주 뜨거운 곳이죠. 다 우리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내용입니다. 자, 한대는 추운 곳이죠.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당연히 틀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대라고 하는 데는 추운 데죠. 추운 데는 우리는 추위를 극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먹거리도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먹거리가 마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좀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열을 많이 낼 수 있는 음식이 뭘까? 우리가 현대적 영양학으로 표현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음식이 뭘까요? 그게 우리 말로는 에너지가 기지요. 그래서 기가 높은 거를 뭔 기라 그래요? 고기 아닙니까? 아, 기가 높은 게 고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먹어야 돼요? 기가 높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육식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온대 지방이라는 따뜻한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지방에 살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생활이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육식의 반대가 뭐예요? 채식이죠? 자, 그러면 육식은 열량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추운 지방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우리는 따뜻한 지방에 살으니까 열량이 낮은 걸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식물성이거든요. 저쪽은 동물성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온대 지방,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한대 지방 사는 사람들 흉내를 낸다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점이 생기겠죠. 저는 이것이 우리 현대
한국 사람들이 안고 있는 질병에 시달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하루에 2,400칼로리를 먹어야 산다. 이거 어디 기준이에요? 서양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서양 거 수입에다 그대로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식 식생활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깨달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깨달음에 도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먹여야 된다. 영양가 충분하게 먹여야 된다. 하루 2,400칼로리를 먹여야 된다고 지금까지 다 학교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에 성인이 필요한 열량 2,400이다. 이거는 추운 지방 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먹어야 돼요? 2,400이면 한 끼에 800칼로리씩을 먹어야 2,400을 먹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대로 쌀밥 한 그릇에 된장국에 김치하고 먹으면요, 서양식 칼로리 계산하면 이게 500칼로리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1,500칼로리면 충분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한 끼에 800칼로리를 먹어서 하루에 2,400을 먹어야 그 풍토에 맞게 사는 거고, 우리는 한 끼에 한 500칼로리 정도에서 1,500칼로리 정도 정도 먹어야 우리 풍토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칼로리 이론을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해 가지고 먹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병나는 거죠. 이게 고혈압이고 이것이 당뇨고 암이고 전부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자, 잘 먹으면 아이가 잘 생길까요? 못 생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못 낳는 엄마가 영양이 충분하게 잘 먹어야 아이를 잘 낳겠어요? 못 먹어야 잘 낳겠어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잘 먹어야 아이를 잘 낳는다고. 그렇게 배웠죠? 지금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잘 먹은, 우리가 흥부년에 보면 잘 먹은 놀부각식 아이를 잘 낳을까요? 못 먹은 흥부각식 아이를 잘 낳아요? 누가 잘 낳아요? 그러면 이건 소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자연계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농사 지어보세요. 농사도 과비가 돼서 너무 거름을 많이 주면요, 결실이 안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먹이면 새끼를 못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먹는다는 게 뭐 아주 굶어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못 먹고 사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는 아이들이 어때요? 너무 많이 나서 걱정이죠. 자,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굶어서 죽을지 모르는 흥부네는 어때요? 아사 직전이죠. 그 집이는 부부간에 그냥 다리만 걸쳐도 이게 생겨요. 근데 놀부네 집은, 내가 놀부 바지를 안 벗겨봐서 모르지만 아마 굳은 살이 베겼을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잘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깨달은 뭔가, 우리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내가 사는 이 풍토에 맞는 식생활을 해야지, 이거를 넘어서는 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넘치는 거는 부족한 만 못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아이들이, 젊은 부부들이 40% 정도가 임신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버렸죠.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광복 이후에 세대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최고 인구가 많은 때가 62년도입니다. 102만 명을 출생을 했습니다. 102만 명, 약 100만 명. 작년에 27만 8천 명인가 밖에 안 되죠. 30만 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 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경제가 뭐고 다 무너져버립니다. 인구 절벽이 와버리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103%입니다. 아니,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구인데 103채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근데 거기다 아파트를 또 진대요. 이거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집값 다 폭락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은행 담보가 다 무너져버려요. 은행이 부도납니다. 그러면 경제가 마비되죠?
이게 다 뭐가 문제냐? 인구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 그렇게 청와대에다가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국회의원들한테 제 책을 전부 다 무료로 다 배포를 해줬습니다. 그 관심 갖고 오는 전화 온 사람이 두 명인가 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전부 제가 자비들을 책 찍어서 다 보내줬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늘의 길을 묻다. 도대체 하늘의 길을 봐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자. 하늘의 길을 묻겠다. 얼마나 폭포가면 하늘의 개가 길을 물어보자고 하겠어요. 이 깨달음인데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거기다 썼어요. 자, 그러면 인구 문제 하나만 지금 가장 발등에 떨어진 요 문제 하나라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이 되냐? 음식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약으로도 이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의 의술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의술을 치료할 것 같으면은 아, 우리나라 같이 세계 지금 의학 어떻게 보면 최첨단을 가는데 다 해결돼야 되죠? 시험관에게까지 다 합니다. 시험관에게 착상까지 다 시켜요. 착상이 안 돼요. 그러면 의사들 뭐라고 그러냐? 그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근데 저는 신의, 그러면 제가 신입니까? 저는 그 신의 영역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신에 도전하다. 그 사람이 신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먹거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검증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까 우리 회 교수님 잠깐 말씀드렸죠? 전국의 시장 군수들한테 책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어느 시군이든 간에 인구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시군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줄으니까. 다 도시로 몰려버리고. 뭐 도시 서울이나,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너무 많아서 문제고요. 그 외에 다른 기타 지역은 전부 인구가 줄습니다. 이제는 소멸 위기까지 나오죠. 우리 지난 제가 들어갈 때만 3만 명이어서 지금 2만 5천 명이 안 됩니다. 계속 돌아가시기만 하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없죠. 태어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지금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30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뭔 어떻게 존재합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정부도 깨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디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종교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 해결할 방법이 종교단체밖에 없어요. 불교가 일어나야 되고요. 아, 나라가 유태로울 때 사명대사나 이런 분들 다 살생을 해야, 하면 안 되지만은 다 창, 저, 칼 들고 창 들고 다 일어서셨자. 이 나라가 유태로운데 스님들이 법복만 앉아 입고 계실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불교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천주교도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가서 간곡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나라가 무너지는 꼴만 보고 있을 거냐. 나라가 없는데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도가 없는데 이런 사찰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너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우리의 현재 이건 인구 문제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뭐 녹화하시는데 녹화 영상을 주셔도 좋고 해서 제가 총무원장님도 가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는 종교밖에는 희망을 걸 데가 없어요. 국가는 보세요. 전부 이전 투구만 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들 장리 장량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정권 잡아서 내 권력 누리고 사는 자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무슨 희망을 제가 걸어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를 알아야 돼요.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풍토에 합일되는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포도주 놓고 미사하고 포도주 놓고 예배했겠어요? 막걸리 놓고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한국에 예수가 태어났 그 당시 태어났다면 없는 포도주 수입에다 놓고 예배했겠어요? 그런데 왜 막걸리 먹으면 막걸리 놓고 하면은 문제가 되고 왜 포도주 놓고 하면 괜찮냐는 거죠. 이건 이율배반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아, 한국에 왔으면 포도주가 아니라 미사를 본다면 뭐 포도주로 미사를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아, 우리는 막걸리 담은 청주 놓고 깨끗한 청주 놓고 그걸로 미사해야 맞는 거죠.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한. 이제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여기 우리 스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절에 오면요 부처님한테 부사 태평은 빕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안 빼고 가는 데가 있어요. 왜? 어디를 안 빼고 갈까요? 제가 한번 어디 가는지 혹시 한번 맞춰보시죠. 나한저? 삼성각. 예. 저는 반드시 삼성각을 갑니다. 왜? 불교가 이 땅에 기존 질서와 화합하면서 타협한 장소죠. 그래서 부처님보다도 더 한 계단 윗자리에 모셔놓고 계시잖아요. 저는 불교의 유담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는, 이미 불교는 13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 종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웅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거기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 풍토 합일 가도 맞는 거거든요. 이 풍토에 불교가 합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질서를 무시할 수가 없죠. 같이 화합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대지방이라고 하는 이 풍토를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냐 이게. 서양에서 얘기하는 칼로리 이론? 저는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밥상이 아닙니다. 저는 단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5대 영양소로 요새 뭐 12대 영양소 얘기했는데 그걸로 전부일까요? 먹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과학으로도 검증할 수 없는 거기에 에너지가 있죠. 제가 태교 책을 썼어요. 저는 이 태교를 통해서 훌륭한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보고하려고 저는 태교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태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태교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문제가 이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제가 난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까지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애기 뵈면 남자가 입더다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아이는 부인이 뵀는데 왜 남편이 입덧을 해요? 같이 입덧 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을. 근데 그거를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확인하게. 한 부인이요, 자기 남편이 입덧을 하더래요.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물어봤대. 아버지도 입덧해서, 너 아버지도 입덧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고요, 그분한테. 그런데 둘째 아이를 갖고요, 프랑스로 유학을 했대요, 남편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입덧 시기가 됐는데 전화 통화를 해보면 프랑스에 있는 남편이 입덧하고 있대.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걸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한 집에 살으면 서로 가까이 있으니 귀가 통하지 그렇다고 치는데 유럽이 여기서 얼마 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남편이 입덧을 하고 있다.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제가 정말 심각한 그 태교 후유증을 한번 봤는데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구준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돼지를 때려잡고 하는 사람이 우리 어렸을 때도 다 있었어요. 구준일을 하는 분이. 그런데 내가 하도 믿기지 않아서 확인차 갔어요. 우리 전라남도 현재 생존해 계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돼지를 이제 아이를 가진 상태, 부인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동네 잔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던 일인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돼지 잡는 거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잡습니다. 그럼 돼지가 뇌진탕으로 그냥 졸도해 버리면 그 사이에 맥을 따서 잡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도 어려서 적고 그 돼지 나오는 오줌 보고 꽁찰하고 그걸 많이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돼지를 잡은 그때가 아이를 가진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아주머니가 지금 저희 또래밖에 이제 7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니까 이마에 피멍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요. 얼굴은 돼지 형상이고요. 제가 차마 사진기를 못 눌렀어요. 제 책에 다 썼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확인으로 갔어요. 책을 쓰기 위해서. 얼굴 전체가 시커먼 멍으로, 얼굴은 형상은 돼지 형상이고, 이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 생존에 계세요. 내가 피부를 보니까 살결이 백옥 같아요. 얼굴만 그렇게 생겼어요. 시집도 못 가고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삽니다. 국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 이모가 그걸 안내해줘서 봤어요. 그 이모가 되는 분이. 여러분들 너무 과학만능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도. 과거에 우리 어른들 했던 거 한마디도 안 틀립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큰 틀에서 풍토합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의를 드리고 제가 그 안양시 교육생들 100% 임신된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잠깐 제 준비한 PPT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로 우리가 지금 심각한 거는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달아난 청소년들, 아직 시집장가를 가야 될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밀가루 먹이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밀가루는요. 99%가 수입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지금요. 쌀값이 안정이 안 돼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난리죠? 쌀값이. 그럼 쌀값이 왜 떨어져요? 안 먹으니까 떨어져요. 그런데 쌀은요. 1년에 농약 한 번이나 두 번 합니다. 여기 아마 부모님들이 현재 농촌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장 안전한 게 쌀입니다. 근데 그 쌀은 안 먹어요. 쌀 남아돌아요. 그리고 밀은 어때요? 1년에 지금 쌀이요. 제가 여기 지난해에서는 23년 전, 23년 전만 해도 480만 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때 70kg가 넘었어요. 80kg 가까이 됐었어요. 점점 떨어져갖고 계속 쌀이 남아도니까 다른 걸로 대체시키고 뭐두고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약 380만 톤 정도, 약 100만 톤이 줄었습니다. 100만 톤이 줄었는데도 쌀이 남아요. 그럼 이게 다 뭘로 대체가 돼요? 밀가루가 1년에 360만 톤이 수입이 돼요. 거의 쌀량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밀이 주식이 돼버렸습니다. 밀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풍토에는요 주식이 아니에요. 부식이라고요. 밀은 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밀을 먹어야 우선 각기병이 안 와요. 밀을 먹어야 백내장 녹내장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주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식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주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문제 하나는 뭐냐, 이 밀이 어떻게 재배가 되고 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정부미 잘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가장 좋은 나라 공판은 공판이라고 그러죠? 추곡수매. 그런데 왜 그거 안 먹습니까? 보관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밥으로 하면 푸실푸실하니까 일반미 먹지 정부미 안 먹으나 똑같죠? 밀도 마찬가지예요. 밀도 작년에 생각 우리한테 수출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은 그거 먹겠죠?
우리한테는 2년, 3년 묵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 곡식이라는 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선입선출에 먼저 들어간 놈을 먼저 내보내야지 그런 걸 놔두면 썩어버리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2 내지 3년이 묵은 건데 이 밀이 재배해서 재배할 때 농약 치는 건 뺄게요 제가. 그럼 빼고 마지막 수확할 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금 추곡소매하면 길바닥에도 말리고 요새는 건조기에다 말리죠. 어느 정도 말라야 보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썩으니까. 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로 우리가 미국 밀을 많이 수입을 하는 물론 다른 데도 수입을 합니다. 하는데 그 밀들이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세계 곡물 수출의 70%를 미국이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그걸 다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릴까요? 수확 열흘 전에요. 고엽제를 뿌립니다. 밀에다가. 이거 영상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이 부분은 편집하세요.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돼요. 그게 제초제죠. 라운드업이라고는 제초제예요. 제초제. 여기에 2급 발암물질 그리포세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흘 전에 뿌리면 열흘 전에 선체로 말라버립니다. 미리. 그럼 수확하면 바로 창고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들어가서 2, 3년 보관하는 중에 또 어떻게 해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MBC 2580에 다 보도된 거예요. 보통 2, 3년 보관하는 동안에 우리한테 인천항이나 부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생산된 상태에서 저장 운송 기간에만 23번 농약을 합니다. 이런 사실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보도됐어도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23번 농약을 해요. 마스크 쓰고도 하역을 못해요. 뭐 써요? 방독면 쓰고 하역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걸 잘하는 청소년들이 다 먹어요. 쌀보다도 더. 쌀이 지금 그나마라도 유지되는 거는 40-50대 이상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쌀을 먹지 젊은 애들은 밀보다도 훨씬 적게 먹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아이들이 전부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제가 예언할게요. 10년만 이대로 가보세요. 50% 이상 임신 못합니다. 그러면 나라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심각해요. 이제 우리 스님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이 나라를 망하는 꼴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근데 위기에 빠진 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우리 그 임신부들한테 못 먹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통닭 먹지 마라. 지금 통닭이 국민 간식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나이신 분들 드셔도 괜찮다고. 좀 빨리 죽으면 되니까. 그런데 젊은 애들은 먹이면 안 됩니다. 왜? 그 튀기는 기름이 전부 GMO입니다. GMO가 아까 얘기한 그거와 관련이 돼 있어요. GMO가 뭐예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여러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뭡니까? 뭘 유전자 변형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들어가면 몰라요. 유전자 변형이 다른 거 아닙니다. 농사 질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제초, 풀입니다. 근데 이게 월남전에서 고엽제 뿌린 거 아시죠? 근데 그 고엽제를 먹고 안 죽은 풀이 나온 거예요. 안 죽은 풀이. 그 풀을 그대로 떠다가 몬산토 회사에서 거기서 유전자를 빼가지고 제초제를 맞아도 안 죽는 옥수수, 그 다음 제초제를 맞아도 안 죽는 콩을 개발한 거예요. 우리 콩 1년 지금 농사지어 수매하면 5천 원이죠? 여러분 미국 콩 1kg가 얼마 가는 줄 아세요? 수매 가격이? 혹시 아시는 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자 뒤를 잡으세요. 의자 뒤를. 왜? 제가 또 너무 충격받아 뒤로 넘어갈까 봐서 미리 잡으라는 거예요. 콩 1kg 수매 가격이 26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260원짜리 그게 운반비 다 포함해서 국내에 1,000원 미만에 유통이 됩니다. 우리는 5,000원.
어떤 걸로 사업하고 싶겠어요? 근데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이제 잘 살 때가 됐는데도 싼 것만 찾습니다. 홍, 지금 여러분들 여기 화심 가면요. 내가 뭐 특정 업체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딱 우리 콩으로 하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뭐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부 한 모에 얼마 하느냐? 8,000원. 여러분, 우리 콩 두부 시중에서 얼마에 팔아요? 8,000원 안 가는 것은 스스로 가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변해야만 생산자가 변할 수 있어요. 저희 교육원에 딱 들어오면 첫 입구에 저희 온생명 평생교육원 써 있고요. 소비자가 변해야 생산자가 변한다. 소비자가 안 변하는데 소비자 수준에 맞게 뵙기는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이 먹을 병아리에서 먹을 정도로 크려면은 얼마 커야 돼요? 옛날 시골에서 닭 키워보신 분들 얼마 커야 되죠? 1년 커야 돼요. 10개월에서 1년 커야 우리가 6개로 쓸 수가 있어요. 삼계탕 용도 6개월은 커야 돼. 5, 6개월. 그 정월 빼가면은 6월 유둔 날 겨우 약병아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현재 먹는 닭이 병아리에서 며칠 만에 드시는 줄 아세요? 45일은요. 몇 년 전 얘기. 한 달이 무너졌습니다. 병아리에서 28일 만에 여러분들이 먹는 6개로 나가. 삼계탕 용은 21일 나가요. 이게 닭일까요? 왜 그렇게 커요? 닭이 1년 커야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커요? 28일이니까 한 달 잡아주고 어떻게 큽니까? 뭐 들어가요? 전부 성장 촉진제. 그러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먹는 건 문제가 제가 없다고 그랬죠? 조금 먹고 빨리 좀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도 간접 성장 촉진이 돼요. 그러면 14살, 15살 먹어서 와야 될 생리가 과거에는 못 먹었기 때문에 15, 16, 17, 심지어는 고등학교 2, 3학년 가서 생리가 왔어요. 지금은요. 중학생이 생리원을 해도 눈 씻고 볼래도 거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다 초등학교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잘 먹으니까 영향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6학년, 5학년, 4학년 하더니요. 얘 저학년으로 내려왔어요. 얼마나 신문에 났죠? 8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생리가 와요. 그러면 생리가 빨리 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생리가 빨리 온 만큼 생리가 폐경이 빨리 와버려요. 여자는 7수, 남자는 8수 그러잖아요. 7수기 때문에 7살이 이성을 하고 14살이 생리가 오고 21살이 완전히 크고 7, 7에서 49이 폐경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잖아요. 30대 초중반에 폐경이 옵니다. 아직 요새 좀 혼인한 지라 기한이 좀 늘어났죠? 시집도 가기 전에 폐경이 와요. 그럼 애기 낳겠어요? 큰일 났죠, 지금. 겉만 번지르죠? 대한민국 다 썩어버렸습니다, 소개가. 다 썩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이 지경인데 사람이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전부 다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아이들 데려다 놓고 부부간 데려다 놓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두 번째가 통닭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의가 끝나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돗자리 펴라 그랬어요. 돗자리 펴고요. 누구 부모들과 이 시대에 우리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를 줘 내가 사주의 절을 하겠다. 석고 대지를 했습니다. 애들이 충격이죠.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부모들이 잘못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목 아니겠냐. 여러분들 책임 아니냐 이게.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죠. 식상을 바꾸니까 2년여 만에 100% 임신 성공했어요.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합니다. 참 우리 송하진 도지사님이 이걸 알고 예산을 세워서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가고 2020년도 교육을 하려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계약 취소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이제 교육생들한테 한 얘기 세 번째가 콜라 사이다 먹지 마라. 여러분 콜라 사이다 달죠? 뭘로 단맛을 낼까요? 다 설탕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설탕이 더 안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현재 먹는 대중적인 당 중에서는 최고 좋은 게 설탕입니다. 그럼 설탕보다 훨씬 싼 게 뭐 있어요? 예? 사카린이요? 뭐 신화당? 옛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뉴스가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요새 만들지도 않아요. 뭘로 해요? 우리 여기 주부들 계시는데 가장 싸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올리고당이죠. 액상과당. 이게 설탕보다 훨씬 쌉니다. 다 그걸로 다 만듭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전부 GMO 농산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믿기죠? 자, 그럼 영상 한 번만. 아까 그 제가 저기 드린 거 있죠? 그거 한 번만. 잠깐 요거 멈추고 한번 보여주세요. 1번.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후손들한테 뭘 물려주느냐? 돈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은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은. 맨 위에 보면 1번 있죠. 아르헨티나의 비극. 이 영상은 뭐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미 다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풀로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핵심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영상이 조금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뭐 요 영상 준비되는 시간에 또 시간이 아까우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쌀 얘기인데요. 이 쌀은 정말 이거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주식입니다. 이건 어떻게든 지켜가야 되고요. 이거 생산량 줄이면 안 되죠.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평화시대니까 이렇게 먹거리가 남아서 뭐 돌 정도로 풍부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이번에 그 뭐 지금 우루과이 지금 전쟁 난 데가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예, 우크라이나 같이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또 북한 문양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통제를 받게 되면은요, 통제를 받게 되면 이 식량은 이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텔레비전 안 보고 저 자동차 안 타고는 살 수 있지만 안 먹고는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먹거리야말로 정말 이거는 안보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할 안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먹거리 안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먹거리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이 가장 중요한 1차 산업 아닌가요? 그래서 1차 산업을 꼭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뭐 도시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귀농을 해서 어떻게든 이 생명운동을 통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건강하게 이렇게 좀 유지가 돼야 되겠다. 잘 안 되나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화면이 이상하네. 그러면 이게 뭐?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 그 그냥 저기 아까 원적근 띄워놓으세요. 그냥 하시고 뭐가 좀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아르헨티나에서 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를 했는데 기형아가 속출해. 영화 속출하고요. 뭐 나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을 재배는 안 합니다. 재배는 안 하고 수입해서 먹는데 사실 재배하려고 지금 여기 우리 전라북도로 지금 농촌진흥청 와 있잖아요. 시험 재배 들어갔었어요. 그 환경 단체에서 반대해 갖고 지금 중지시켜 놨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거 재배해서 한다면 금방 퍼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아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소련이나 중국에서조차도 GMO 농산물은 기피하는 상태고요. 저기 아프리카의 잠비아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한 천만 명 인구가 되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GM 농산물을 주었더니요 대통령이 선착장에다 쌓아놓고 국민들을 굶어주고 가는데 야 이거 풀지 말고 안전성 검사해서 먹여라. 그래갖고 외국으로 자기네 자국 의사들 뭐에서 다 보냈더니 안전성이 검토가 안 됐습니다. 도로 반품해라 해서 미국으로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수입 세계 1위입니다. GM 농산물 수입국 세계 1위. 이거 도대체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이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표시 의무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물론 표시 의무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올리고당,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식용유 이런 건 표시 의무 자체가 없어요. 표시 의무. 제가 전에 한번 장관 추천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 전문가 초청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촥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에 헤드 테이블에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원장님 혹시 이거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 안 했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뭐죠? 그랬더니 GMO 의무 표시 의무가 없는 게 뭔지 아니에요. 솔직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 농촌경제연구원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그게 식용유라. 그게 올리고당이라. 표시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닌 걸로 알고 그냥 안전하다고 먹잖아요. 다 브랜드나 보고 그거 믿고 먹잖아요. 이건 국민들 기만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임신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그 문제 잠깐 하고 오늘 어차피 그 이 먹거리에 대한 그 좀 도를 깨닫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왜 안 넘어가네? 아니, 안, 내려야지. 자, 얘가 풍토합일이란 말 제가 했었고요. 풍토합일.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기 특히 저 불자 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동양학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태극에서, 아까도 제가 법문하면서 보니까 이 태극 얘기를 하대요. 이 태극이라고 표현은 안 됐지만,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게 사실은 태극 상태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음양이 나오고 사상 8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이제 뭘 설명을 나오는가 하면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는 이거를 우리가 역이라는 말로 풀어 보면은 시간적으로 활용하는 게 사주 명리학이죠. 우리 스님들도 이런 데 도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공간적으로 하면은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인간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의학이 되고 식품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뭐 의학 설명이 아니라 식품학이니까 자, 우리가 코 안 달고 입 안 달고 사는 사람은 없죠. 코는 우리가 대부분 숨구멍, 입은 넘어가는 데가 목구멍이죠. 그래서 숨구멍, 목구멍이 첫자를 딴 것이 목숨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문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문학으로 석박사를 했거든요. 저는 주로 문자학을 중요시 했는데 이게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구멍으로 먹어야 살고 숨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목구멍, 숨구멍이 한 판이 목숨인데 그러니까 목구멍은 땅 기운이 들어가는 것이고 숨구멍은 하늘 기운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능이 틀립니다. 이건 숨구멍, 이건 하늘 기운, 땅 기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북두칠성. 이 얘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에 점지해주는 별이 북두칠성 삼태성에 있죠. 요거요 전통 홀리에도 다 나옵니다. 전통 홀리의 초래상이죠. 그 초자가 뭔, 그게 별제사 초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천재를 지내되 별에다 천재를 지낸, 제가 천재로 석박사를 했습니다. 저기를.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생명을 나타내는, 그래서 삼태성에서 생명을 점지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와서 생명을 점지해달라고 안 하고 어디다 해서, 강원도 아리랑 들으면, 강원도, 칠성당에 모여야 아들 달라고 빌고 있죠. 별제사입니다. 별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지병지기면 백병불태.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아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제 온대지방에 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요 질과 병도 틀립니다. 이건 제가 전북대 병원에서 의사들 특강을 할 때, 제가 의사들한테 뭔 의학적으로 뭔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질과 병과 의가 뭐냐 요 세자만
설명을 한 시간 해줬더니 그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죠. 질이 뭐냐? 이거는 원래 화살 맞아 다친 거죠. 외상이죠. 병은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전부 화살을 맞아서 오는 외적인 오는 것이 병이고 내 몸에 내부로부터 나타나는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외상과 내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의 그러면 병이라는 것은 뭐냐? 음양의 구조하죠. 음양이 조화롭지 못하면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온대지방에 살면은 온대지방에 맞게 조화롭게 사는 거, 음양이 조화롭게 요게 이제 병의 원인이 된다. 요건 이제 의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던져져 가지고 이거를 발효식품인 술이라든가 식초나 이런 걸로 치유했던 것이 이 병고칠 의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거 제가 의사들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나중에 아주 열심히 받아 적더만요. 자기가 의학박사를 의자를 앞에다 써놓고도 이 의자가 어떤 왜 만들어진지를 역사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라는 건 뭔가 하면 질을 치료하는 사람이지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은 누가 치료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식품 요게 전부 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재료들이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장 만드는 이거는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장 자격을 장 만드는 자격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자격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자격을 갖고 있는 95%가 저희 여기 진안에서 전부 배출된 교육생들. 장 남는데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그런 분도 계실 건데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 여기 유인물 보시면은 힐링, 로아스, 웰빙 그런 이 중에 셋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셋 중에서 무슨 말이에요? 예. 요새 힐링 시대는요. 이 힐링이 가장 안 좋은 말입니다. 힐링은 치유된다는 말이니까 이미 병이 다 들어버린 거죠. 우리가 병나기 전에 웰빙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된다. 웰빙이라는 말을 중국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월병, 병을 너무 뛰는 거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죠. 코코칼로도 가고 가라 이렇게 한자로 쓰잖아요. 웰빙도 영어 발음인데 우리말로 하면 월병, 한자로 너무럴자에 병병자 써놓고 그거를 읽기는 중국식 발음으로 웨이빙, 웰빙이나 웨이빙 비슷하죠. 그렇게 만들어서 병을 너무 뛴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전통식품과 현대 식품학이 가장 틀린 거는 뭔가 하면 과거의 전통식품은 성분을 몰랐잖아요. 요새 와서 성분을 아는 거지. 그럼 과거에는 뭘로 했냐? 전부 성질로 반 거지. 성질로. 근데 지금은 다 성분으로. 근데 그러니까 성분에 매몰되어 갖고 성질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현대 의학, 식품학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동물성, 식물성 얘기했죠? 예. 동물성 중에도 음양이 있어요. 동물성에도 뿔나고,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게 돼요. 뿔나고 벼슬이 있는 거, 위에가 불꽃처럼 일어난 것은 다 양이에요. 이거 조물주가 다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건데 우리는 그걸 못 읽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은 동물성이 양이고 식물성이 음인데 동물성 유도 음양이 있는데 육지동물과 바다동물을 구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 닭은 양이고 돼지, 오리는 음이죠. 이게 몸이 찬 사람들은 체질을 가진 사람이 차죠. 이 사람들은 돼지, 오리보다는 소, 닭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이 뜨거운 사람들. 몸이 뜨거운 사람들은 소, 돼지를 먹으면 혈압 당뇨가 더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리나 돼지가 맞다.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전부 다 표현을 해보면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밥상을 받으면 밥하고 반찬이 나오죠. 밥은 곡식으로, 반찬은 주로 채소죠. 그래서 곡식이 아니고 채소가 음이라는 얘기예요. 채소랑 음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곡식 중에는 쌀과 보리가 있는데 곡식 중에도 다 양이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는 봄, 여름 사계절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계절에 따라서도 우리가 먹거리를 달리한다는 게 깨달음이죠. 자, 쌀은 초여름에 쉬는 가장 뜨거운 더위를 삼복더위를 지나서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뜨거운 양기가 들어가니까 성질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리는 가을에 갈아서 추운 겨울을 나니까 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은 언제 먹어야 돼요? 겨울에. 보리는 언제 먹어야 돼요? 여름에. 우리 여름에 보리밥 먹고 겨울에 쌀만 먹을 때 당뇨병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왜 당뇨병이 이렇게 오는가는 이거 하나만 보면 깨달음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채소도 음양이 있어요. 그러면 채소는 밖에 나온 부분이 양일까요? 음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이고 땅속에 드는 건 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혼인할 때 남자는 누구하고 혼인해야 돼요? 여자하고. 여자는 서로 끌리게 돼 있죠. 사람이 조물주가 만들 때 서로 끌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서로 끌려서 혼인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혼인하면 이건 다음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밖에 있는 잎사귀가 음이다, 양이다 그러면 양인 태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이 양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식물은 음이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양인 태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땅속에 있는 뿌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음 같지만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려면 야가 양이야 흡수해요? 음이야 흡수를 해요? 물은 물이 음이니까 양이야죠. 그래서 뿌리가 양입니다. 식물은요, 밖으로 나온 거고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보기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걸 뭐라고 흡어냈냐, 뒤집어질 때 도생이다. 식물을 도생이라고 불리기 참 이런 거 보면 옛날 어른들 관찰이 대단한 겁니다. 도생, 뒤집어졌다. 보는 것과 실제가 뒤집어져 있다. 그래서 도생 그래요. 식물을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 양이고 배추가 음이에요. 그런데 조물주는 이걸 어렵게 해놨느냐? 아니에요. 아니, 성별을 우리가 구분할 때 남자는 달린 게 있고 여자는 달린 게 없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새끼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잘 모를 때는 뭐 뒤집어 봐야 알죠? 강아지 새끼 성별 구분할 때도 똑같아요. 자, 무는 뭐예요? 남자 심벌 아니에요? 배추는 딱 잘라보세요. 여자 심벌이죠? 어렵게 해놨어요, 조물주가? 너무너무 쉽게 해놨죠? 배추가 음이고 무는 양이야. 보는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못 보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볼게요. 뿌리가 양인데 뿌리가 그러면 다 양이냐? 이것도 음양을 구분해야 되겠어요. 조물주가 어떻게 했겠어요? 색깔로. 자, 그것만 언제 먹어요? 가을에 계속 겨울에 먹죠? 그러면 겨울이 추우니까 성질이 뜨거워야지 차가워야요? 뜨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은 양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빨간 불표시를 해놨지. 고구마 감자는 여름에 하지떡 해니까 하지떡 해가지고 두었다가 겨울에 먹어요? 하지떡 했으니까 여름에 먹어요? 여름에 먹으려면 야가 성질이 뜨거워야 차가워야요? 그러니까 알칼리성이에요, 감자는. 성질이 차갑다고요. 그래서 여름에 먹어도 이게 다 도지요, 지금. 근데 고구마를 뜨거운 그 열량을 고구마를 여름에 먹고 앉아있으면은 아니 당뇨병 걸리려고 그냥 당뇨병에다 키스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쌀이라도요. 인도네시아, 태국이나 버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베트남이나 나오는 쌀은요. 거기다가 열량을 넣어서 찰기가 있게 만들어놔버리면 그 사람들 먹으면 다 열받아서 못 살아요. 찰기를 싹 빼버렸잖아요. 버실버실하죠. 같은 쌀인데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찰기를, 에너지를 빼버리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찰기를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쌀이 남는다고 베트남에서 수출을 해요? 누가 그걸 아이디어를 냈더라고. 그거는 전혀 자연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 쌀을 남는다고 베트남에서 수출을 회사 사람이 먹으면요. 열받아갖고 다 비쳐요.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쌀이 없어서 알람미 수입해서 먹어봤죠? 그는 먹으니까 밥이 막 날라가 퍼실퍼실하니 그는 먹고 겨울에 떨었지. 맞아요 이게? 이게 풍토에 합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날씬한 사람. 아이고 이거 시단 가져버렸어. 이거 하나 설명하고. 요 날씬한 사람하고 저 위에는 서양 여자고 왜 우리는 이제 한복으로 저렇게 입었을까요? 우리는요
태어나기를 수수만년을 이 온대지방에 살다 보니까 신체가 식물성에 길들여져 가지고 장이 길으니까 허리가 길어요. 우리는 다리가 대신 짧아. 서양 여자들은 고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허리가 길어, 만약에 장이 길어버리면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썩죠, 속에서. 부패가 되죠. 그러니까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온 유전인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식생활을 하면 되나요? 이걸 깨달는 것이 먹거리의 도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다리가 짧으면 아무래도 좀 보기에 늘씬한 게 더 이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딱 한복을 자락지머리를 딱 입으니까 어디가 허리인지 어디가 다리인지 구분돼야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저렇게 다리를 내놓고 다녀도 미끄럼. 저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살리는 거고 우리는 단점을 보완한 거고. 아, 우리 여기 한복 입고 오셨는데 얼마나 우아하게 탁 어디가 허리인지 어디 다리인가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그래서 고기라는 것은 어때요? 고기라는 것은 저게 창고 붓자입니다. 우리 정부라고 했을 때 고집 붓자인데 고집 속에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보면 여기 고기가 들어가 있죠? 고집 속에 고기가 들어가면 썩어요, 안 썩어요? 그 썩을 붓자를 이렇게 써주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고가 길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속에 썩어버린다. 이것이 전부 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병이죠. 이게 고혈압이고 당뇨고 전부 암이고. 이게 우리의 이렇게 우리 정체성에 맞지 않는 식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 부자를 이렇게 써요. 우리 몸의 창고가 창자다. 아, 이미 우리 어른들이 다 도통해서 이렇게 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은 저렇게 추운 겨울에 좀 굴뚝 연기 나니까 겨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름에 보리는 원두막에 앉아서 먹어야 돼요. 근데 1년 12달 쌀만 먹으니까 당뇨병이 안 올 수가 없죠. 30살만 넘으면 50%가 당뇨입니다, 이제.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보리로 바꿔야죠. 그러면 식량 자급률이 대번에 올라가 버리죠? 밀가루 수입 안 해도 되죠? 이런 운동을 나는 불교계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가장 외래 종교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전통이 있는, 이제는 우리 민족 종교가 된 이런 깨달음의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는 얘기죠. 자, 오행이 있는데, 오행은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표 있죠? 요걸로 그냥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우리 5장 5부가 있죠. 5장 6부라고 그러는데 6부 중에 하나는 없는 거 아니에요. 5장 5부입니다. 5장 5부인데 이게 음양과 오행에서 뭐 음양 오행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을 월요일에 토요일까지 못 외운 사람 계세요? 1월은 뭐예요? 음양이고 화수목금토는 오행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음양과 오행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음양을 우리가 음양 오행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오행, 음양은 대략 설명했으니까 오행을 여기 보시면 이 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십자로 표. 여기에 금목수와 토의 특징, 그리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주는 암시가 다 요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표조수님 신장이 안 좋으시다 그러는데, 자, 신장 하나 설명해 보세요. 북방수지요? 신장은? 국방수는 맛으로는 짠맛이죠. 색으로는 흰색이죠. 아니, 흰색이란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소에 뭘 드셔야 돼? 내가 신장 기운을 약하게 놨다면 우선 곡식에서는 검정콩. 그렇죠. 흑미. 채소 중에서는 검은 게 별로 없어요. 가지 빼고는. 가지도 보세요. 신장이랑 우리 몸에 휴타거든요. 우리 몸은 소변을 걸러주, 피, 혈액을 걸러 소변으로 다 노폐물을 빼주는 거잖아요. 휠타 역할을 해. 여러분 가지 딱 보세요. 딱 자르면 휠타죠.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가지가 좋다. 휠타 역할을 해주니까. 그 나머지 검은색 뭐 있어요? 전부 바다에 다 있죠? 미역, 다시마, 김. 전부 신장 기운을 좋게 해주는 거기 다 있잖아요. 맛으로는 짠맛이고. 우리가 지금 건강에서 가장 현대의학이 잘못하는 게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으면 다 병자입니다. 이건 내 의사들 대놓고도 얘기. 싱겁게 먹으면 다 병자예요. 그런데 다 싱겁게 먹으래.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싱겁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살아요.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묽어져 버리죠. 염도가 떨어져 버리죠. 염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면역 체계가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절대 짜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맞아야 돼? 그러면 입에다 맞추니까 입 맞춰서 먹어요? 어디다 맞춰 먹어요? 우리가 뭘 본다고 그래? 그리고 간이 잘 맞아야 되죠. 간. 그러면 입에다 맞춰놓고 간 맞췄다고 그러고 혀는 센서입니다. 혀에다 맞춰놓고도 간 맞췄다고 그래. 간을 맞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 간에다 맞췄다 그 말이에요. 내 간. 이 간이 우리 몸의 화학공장 아니에요? 혀는 뭐예요? 센서. 입은 센서 뚜껑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허상만 보고 실제는 간에다 맞추는 건데. 자,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간에다 맞추는 장이니까 뭔 장이라고 그래요? 헌정. 아,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가르쳐주냐고요. 그런데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줄을 몰라. 그 간이란 말이 무슨, 이건 제가 국제학술대에다 발표한 거예요. 간은 내 간에다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간이 우리 화학공장인데 그러면 간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수지. 간은 목이니까. 수생목 아니에요? 수가 뭐예요? 신장이지. 신장에서 모폐물을 못 골라주면 간이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간에서 신장에서 잘 걸러주면 간이 편하니까 신간이 편한 거고 이걸 못 걸러주면 간이 어떻게든 주인을 위해서 해야지 허기는 하는데 어떻게 간신여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이게 여기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리는 건 참 한이 되는데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간은 어떻고 신장이 좋은 거 뭐고 간에 좋은 거 뭐고 이거 하려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3시간 특강을 해요. 이런 얘기까지는 오늘 할 수가 없고 제가 그냥 쑥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의 원리, 상극의 원리 이것만 알면 특히 우리 불교 불자 되시는 분들은 이거에 아예 도통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써먹어야지. 실제로 내 인체에 맞게. 아,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야 짠데 아무리 내가 이거 알고 있어도 내 몸에 이걸 적용을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다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로 아기 못 낳은 사람도 10년, 5년 아기 못 낳은 사람 교육시켜서 식상을 바꿔놓으니까 2년 안에 100% 임신했어요. 이것도 8부부가. 아까 6부부는 아까 얘기한 안양시에서 보냈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일반. 100%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도 나가고 해서 지금 관심을 갖는데 뭐 언제 또 기회가 있다면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한번 저는 뭐 가까이 있고 하니까 제가 재능 기부를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송광사가 진원지가 돼서 앞으로 전국으로 이게 확대가 좀 전교 불국계로 확대가 되고 나아가서 타 종교까지 확대가 돼서 대한민국이 우리 종교계가 정말 정화시켜주지 않으면 정화할 수가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루가 저는 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부족하지만 뭐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한 분만 질문 받고 섭섭하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래도 많이 지났어요. 혹시 예 말씀하시죠. 이해 안 좋으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 이거 안 좋으면 어떤 음식을 아 그거는 여기 뒤에 보시면 가운데 중앙 토가 위입니다. 우리가 위가 한가운데 있죠? 똑같아요 요게. 요렇게 뒤집으면 신장이 요 밑에가 있고요. 여기가 심장 있죠? 여기 화고, 여기가 간이고, 목이고, 여기가 폐고, 중앙 토가 위예요. 위인데, 거기 보면은 색으로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옛날에 유한족 올 때는 곡식에서 노란 게 뭐 있어요? 서숙 있죠? 기장 있죠? 이게 전부 알칼리 식품입니다. 우리 위에 속이 쓰리고 산이 안 나오면은 위가 속이 쓰리거든요. 그걸 먹으면 중화가 되기 때문에 속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노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된장이죠. 노란 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 쓰리다가 된장국 먹고 속이 편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중앙토 노란색이죠. 색으로는 노란색, 맛으로는 단맛. 그러니까 속 전자 어쩌니까 술 먹고 속이 쓰리면 꿀물 먹으면 편안해지죠. 그 단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치는 간단합니다. 이 속에 다 있어요. 이걸 풀었으면은 전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답이. 자 그러면 약속대로 한 분 질문하고 10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제가 또 공양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걸 마치는 걸 하고 정말 아쉬움이 있어서 한다면 나중에라도 혹시 뭐 내년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저 한 번 더 와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